확장이 가능한가? 대용량 처리가 가능한가? 그 다음에 경쟁력 있는 유료 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는가?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프로토콜 변경 계획이 없는가? 즉, 프로토콜의 어떤 로드맵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세 가지 주 굵직한 질문에 모두 예스가 되어야 우리가 그래도 관심을 기울일 만한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빨간약 비트코인 연구소의 쟈니 림입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파일코인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구독자분이 계셔서 파일코인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고요. 그래서 파일코인에 대한 간략한 소개에 이어서 제가 분석한 결과에 대한 어떤 견해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파일코인? 파일코인은 무엇인가? 일단 파일코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코인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파일코인에 대해서 정의된 내용을 좀 봤는데요. 파일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파일코인을 제대로 이해를 하시려면 먼저 Interplanetary File System, IPFS라고 하는 걸 먼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너무 기술적인 거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면 좀 어려울 것 같고 간단히 얘기를 드리자면 일종의 이 Decentralized File System인 거죠. 그러니까 뭐 토렌토 같은 거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시죠? 예, 그런 토렌토와 유사한 그런 분산형 파일 저장 그 프로토콜이 바로 IPFS고요. 그 파일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파일코인의 목적은 뭐냐면 그 IPFS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베이스 레이어에 IPFS가 있고요. 그러면 사실 이 IPFS는 파일코인이 없어도 독자적으로 동작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마치 토렌토가 그렇듯이 다양한 이유가 있죠. 그래서 디센트럴라이즈 된 형태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디스크 스페이스를 쉐어하면서 어떤 파일을 공유하고 저장하고 이제 그런 니즈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미 이제 그런 어느 정도의 니즈가 있기 때문에 IPFS라고 하는 시스템이 동작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얹어서 파일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기왕에 이렇게 할 거면 그 스토리지를 대여해주고 또는 이제 스토리지가 남는 사람들은 그 스토리지를 대여를 해주고 그래서 수익을 얻고 반대로 내가 파일이 좀큰게 있고 저장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센트럴라이즈드 클라우드라든가 다른 IDC 이런 서비스보다는 좀더 저렴하게 파일을 저장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는 그런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 그 양쪽의 니즈를 맞춰서 관련된 마켓을 한번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파일코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도표가 있어요. 화면에 이걸 좀 키워서 보여드리자면 자, 파일코인이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유저 디바이스에서 먼저 유저가 마이너에게 자기가 저장하고자 하는 파일에 대해서 지불을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는 파일코인 블록체인에 파일을 저장을 한다라는 거고요. 3단계에서는 The network constantly verifies that miners are storing files correctly. 자, 파일을 잠깐 저장했다가 나중에 그때만 저장하고 돈을 받은 다음에 싹 지워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보관이 되는 것도 증명을 해야 되니까 이 파일코인 네트워크에서 그 파일이 계속 보관되고 있는지를 또한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자, 4단계는 user pays miner to retrieve their file back again. 그러니까 유저가 그 파일을 다시 이제 받아오려고 할때 역시 마이너한테 페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장료를 내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다시 가져올 때도 페이를 하고. 자, 이런 형태의 마켓을 뭐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IPFS에는 이러한 시장에서 서로 인센티브를 형성하고 돈을 주고받고 이럴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 위에 블록체인 기반의 지불 결제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더 쉬운 쉽게 말하면 베이스 레이어가 IPFS고 그 상위 레이어에 블록체인 메인넷을 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IPFS라고 하는 부분은 네 아까 설명한 정도로 넘어가기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IPFS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큰 파일이 하나 있다 그러면 규격화된 어떤 청크라고 하는 여기 있는 청크라는 게 나오죠. 이 규격화된 청크라고 하는 형태로 파일을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이 파, 그 IF, IPFS 그 네트워크에 여기저기에. 그리고 다시 필요할 때는 요거를 모아서, 온전한 파일로 만들어서 서비스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이 네트워크가 실제로 동작하는 간단한 도표가 이렇게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그먼트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세그먼트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세그먼트는 뭐냐? 파일코인에서는 이 청크를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세그먼트 단위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밑에가 IPFS면은 요 위에가 파일코인
파일코인 프로토콜이고요. 이 파일코인에서는 이 하위 레벨에 있는 각 청크들을 모아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청크를 모아서 세그먼트 단위로 관리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상 이게 IPFS가 더 로레벨이죠. 더 하위 레벨이기 때문에 이 IPFS는 사실 파일코인이라는 상위 스택을 인지하지 못해요. 그 얘기즉슨 뭐냐면 IPFS 프로토콜을 다이렉트로 사용하게 되면 사실 이거는 물리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어뷰징이 가능합니다. 즉 특정 파일이 최종적으로는 청크로 저장이 되어 있을 텐데 세그먼트를 통하지 않고 이 로레벨 인터페이스를 쓰면은 그냥 청크에 직접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에 내가 IPFS 노드를 운영을 하게 되면 이 상위에 구축된 마켓이나 경제적인 어떤 제한사항 이런 걸 거치지 않고 접근을 할수 있다라는 건데 자, 그거를 막기 위한 조치로서 여기에다가 그냥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인크립트를 해서 저장하고 이제 그 내용을 추상화한 거죠. 그래서 이 파일코인 시스템을 통해서 저장된 데이터는 직접 접근했을 때는 사실상 그 내용을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내용을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위 레이어를 통해서만 접근을 해야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세그먼트라고 하는 하나의 계층 구조를 더 갖추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파일코인 네트워크의 주요 참여자는 스토리지 프로바이더와 유저가 있겠고요. 스토리지 프로바이더는 풀 마이닝 노드를 운영을 해야 돼요. 유저는 라이트닝 노드만 운영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유저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자기 파일의 저장을 위탁하고 갖다 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라이트 클라이언트를 운영하면 되지만 스토리지 프로바이더 같은 경우는 그 IPFS 스토리지뿐만 아니라 다시 IPFS 스토리지뿐만 아니라 파일코인에 대한 그 블록 풀 데이터도 저장을 해야 되는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그 외에 파일을 공유한다거나 타인의 파일에 접근하는 이런 관련된 메커니즘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 이제 파일코인 내에서 제공하는 트랜잭션의 종류가 한 6가지 정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요거 한 가지인데 제가 다루고자 하는 거는 요거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스토리지 트랜잭션.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스토리지를 저장하고 이제 그 저장하는 트랜잭션, 그다음에 이거 마치 그 파일을 가져오는 트랜잭션, 그다음에 이제 이 스팟 트랜잭션은 단순히 이제 비트코인 전송하는 것처럼 FIL, 이 파일코인, FIL 코인을 그냥 이쪽 어카운트에서 저쪽 어카운트로 보내는 그런 트랜잭션입니다. 메시지 콜 트랜잭션이라든가 막 이제 마켓 트랜잭션, 플래시 트랜잭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런 이제 스토리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트랜잭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앞으로 로드맵에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것도 지원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로터스라고 하는 이제 레퍼런스 임플리멘테이션한 스마트 컨트랙트 노드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웹 어셈블리를 구현한 바이너리 인스트럭션 베이스의 이제 버추얼 머신을 지원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도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처가 제가 지금 조사한 내용이 2021년 기준이거든요. 왜냐면 대부분의 내용이 제가 그 원래 사이트도 봤지만 좀 보긴 했지만 보시다시피 제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챗 GPT를 통해서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근데 챗 GPT 같은 경우는 2021년 데이터가 기준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로터스가 현재 구현이 계획상으로는 이제 지금쯤 나왔어야 되거든요. 작년 말인가? 작년 말쯤에 나왔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게 이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는 사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보는 관점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총평 일단 여러분들이 이걸 뭐 기술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겠지만 이제 뭐 투자 관점에서는 많이 이제 주로 관심을 갖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관점에서 비전을 제가 이제 봤을 때 제가 판단하는 거는 자 이제 여기 이런 기준으로 봅니다. 확장이 가능한가? 즉 대용량 처리가 가능한가? 확장이 가능한가? 대용량 처리가 가능한가? 그다음에 경쟁력 있는 유료 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는가?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프로토콜 변경 계획이 없는가? 즉 프로토콜의 어떤 로드맵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세 가지 주 굵직한 질문에 모두 예스가 되어야 우리가 그래도 관심을 기울일 만한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IPFS의 시장을 형성해 보자라는 이제 이런 어떤
IPFS 시스템의 시장을 형성해보자. 여기서 경제를 한번 이코노미를 돌려보자라고는 당창포부를 가지고 나온 이 파일코인의 내용을 봤을 때, 첫째, 확장이 가능한가? 대용량 처리의 가능성이 있는가를 봤을 때, 파일코인은 블록 생성 타임이 30초예요. 30초. 이러면 안 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코인의 이제 하비 알고리즘. 이제 하비 알고리즘이란 말은 제가 잘못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유명한 용어니까 그냥 이제 일반인들의 수준에 맞춰서 이제 사용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하비 알고리즘은 POW를 쓴다.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코인에 대해서는 POW 하비 알고리즘을 쓰고, 파일에 대해서는 Proof of Replication을 쓴다. 리플리카. 그래서 실제로 이걸 복제를 했는지에 대한 걸 쓴다라는 건데요. 예, 뭐 이것도 이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제 이게 확장을 하려면 어카운트 모델을 사용하는지를 봐야 돼요. 어카운트 모델 베이스인지. 어카운트 모델 베이스면은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파이코인은 어카운트 모델 베이스예요. UTXO 베이스라든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그래야 패러럴 처리가 가능, 병렬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나마도 다행인 것은, 어카운트 모델이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멀티 어카운트 샌딩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카운트 모델이고 멀티 어카운트 샌딩을 하게 되면 이제 약간 팬아웃 비슷한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시스템 전체가 다 락이 걸리는 거죠. 이 하나의 트랜지션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여러 개의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요소들이 다 이렇게 결합, 디펜던시를 갖게 되면서 트랜잭션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처리 순서라든가, 이 병렬 처리를 할수 있는 요소가 극히 제한이 돼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다. 또한 가지는 뭐냐면, 미니멈 락타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내가 블록이 채굴되기 전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맴풀 상태에서, 맴풀 상태에 있는 트랜잭션이, 맴풀 상에 있는 트랜잭션이 블록에 채굴되기 전에 그게 바로 다시 스펜드가 되고 또 스펜드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스펜드가 계속 꼬리를 물어서 이 족보가 1000개까지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게 제가 설명드린 게 뭐라고 했다? 트랜잭션 스피드. 이거를 트랜잭션 스피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맥스 앤세시스터 트랜잭션, 뭐 이렇게 정식 용어는 이렇기도 하지만 약간 이제 캐주얼하게 이제 사용하기라 이걸 트랜잭션 스피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개념이랑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죠. 몇 단계까지 아직 채굴되지 않은 트랜잭션을 스펜드할 수 있느냐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왜 트랜잭션 스피드라고 이름이 지어졌다? 실질적으로 이게 이 확장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방금 받은 따끈따끈한 돈을 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돈이 돌고 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트랜잭션 스피드에 이게 몇 단계까지 허용하는가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기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이 파일코인 같은 경우는 무려 락타임이 있어요. 미니멀 락타임. 그래서 몇 개의 블락을 기본적으로 거쳐야 그 다음에 스펜드가 될수 있다. 자, 이걸 확인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파일코인의 유틸리티가 크게 두 가지인데, IPFS의 시장을 형성하자, 즉 어떤 스토리지를 저장하는 유틸리티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거와 별개로 그냥 FIL이라고 하는 이 코인이 파일 스토리지를 서로 사고팔고 하는 거 외에 일반적인 결제 시장에서 쓰일 수 있느냐, 이제 이거를 제가 본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게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 FIL은 그렇다면 이제 이런 확장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로지 파일과 관련된, 스토리지 트랜잭션과 관련된 거에만 쓰인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녀석들의 경제에 있는 유료 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는가, 이거 이 질문을 답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요 타겟이 뭐냐면 라지 데이터 백업. 라지 데이터 백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주 액세스하는 웹 콘텐츠라든가 데이터베이스에도 백업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적합하지가 않죠. 파일코인의 속성상 다시 인출을 할 때도 또 피를 내야 되고.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가장 이 파일코인이 쓸수 있는 유틸리티는 이 프라이빗 데이터에 가깝습니다. 특히나 이게 말이 프라이빗이지 약간 좀 불법 데이터, 그러니까 토렌토처럼 어떤 검열 저항성, 이게 단순 프라이빗이라기보다는 검열 저항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요소가 많죠. 자, 그러나 어차피 이런 것들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메인 비즈니스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프로토콜 변경 계획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어요. 프로토콜이 set in stone이 되어야 되는 거는 그래야 그 위에 상위 생태계가 빌드가 될수 있어요.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건 어떤 기반, 그 기반이 되는 토목공사에 해당되는 것이죠. 토목공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위에 빌딩을 지을 수 없는 것처럼 프로토콜이 계속 변경되면 진정한 생태계가 빌드업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비트코인은 프로토콜이 set in stone, 변경이 안 되죠. 자, 그런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또 중요한 거는 법적인 내용이 있어요. 즉 증권성 이슈로부터 자유로운가. 자, 그런데 파이코인은 2017년에 ICO를 했고요. 그때 야 257만 달러를 예 ICO로 모금을 했습니다. 약한 3천억 원이 되죠. 그래서 이 돈을 기반으로 이제 파이코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사용해서 2020년도에 메인넷이 런치가 됐어요. 이거는 전형적인 증권입니다. 전형적인 증권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 이제 XRP가 이번에 판결이 이제 곧 나올 텐데 그 다음 타자가 바로 된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인 거죠. 즉 이런 ICO를 하지 않고 비트코인처럼 정해진 발행량으로 말 그대로 어떤 중앙에 뭐 이런 게 없이 완전히 이 FIL이 커머디티 그 상품화폐처럼 그 정해진 발행량이 최초에 한 번에 발행이 되고 그러니까 제로 금액으로 여기는 지금 이 모금을 했다라는 거는 일정 금액이 있었다는 거죠. 픽스드 프라이스로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으로 지금 모금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때 유료 유가증권을 발행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 이슈도 있고요. 하여튼 법적 이슈가 이쪽은 꽤나 많이 생길 수 있다. 이거를 진행하는 프로젝트 멤버들이 법을 잘 몰랐거나 뭐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지 몰라도 어쨌든 그런 이슈가 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탈중앙화에 이제 모든 프로젝트들이 겪고 있는 문제인데 탈중앙화의 유료 수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들 이게 어떤 계몽운동이라든가 어떤 정치 운동처럼 탈중앙화의 가치에 대해서 부르짖고 있지만 다 좋습니다. 결국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 탈중앙화라고 하는 게 경제적 이득을 주느냐가 핵심이에요, 우리에게. 우리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그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추구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나왔을 때에는 이 프로젝트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즉, 탈중앙화 그 자체가 목적인 프로젝트는 저는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탈중앙화가 되어서 기존에 존재하던 시스템보다 더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즉, 탈중앙화가 경제적인 수단이다. 경제적인 효율성을 위한 수단일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가 있죠. 그런데 탈중앙화라는 것 자체가 그저 지금 그 단기간에 이 폰지 스킴, 이른바 탈중앙화라고 하는 그 자체의 가치를 배제하고 났더니 그 프로젝트의 본질적인 수익은 오로지 토큰 세일로부터만 나온다. 라는 것은 그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밸류 딜리버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 프로젝트는 안타깝게도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참, 파이코인을 제가 분석을 하면서 안타까웠던 게 그나마 있는 다른 프로젝트에 비해서 순수성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탕을 해보겠다라는 것보다는 정말 그 시도 자체는 그럴듯 하거든요. 유틸리티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이 FIL을 쓸 용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용처를 만들고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되는 내용이죠. 그 자체로서는. 자, 근데 문제는 그것이 동작하지 않는 구조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다. 그럼 이걸 이제 바꾸면 되느냐? 자, 블록 생성 시간은 10분으로 바꿔야 되는 거고요. 글로벌하게 가려면.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POW, 뭐 이쪽은 상관없고요. 문제 없고요. 어카운트 모델을 UTXO 모델로 바꿔야 돼요. 코인을. 그 다음에 미니멈 락타임 같은 건 이제 없애야 되고 오히려 트랜잭션 그 스피드처럼 맥스 그 앤시스터 트랜잭션을 언제까지 스펜드할 수 있나 해야 되는 거죠. 즉 결국 다 비트코인처럼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프로토콜을 변경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빌드해 왔던 기반을 다 이제 새로 하나 새로 짜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굳이 그것을 IPFS 왜 위에다 갈 것이냐라는 거죠. 지금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게 스택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레이어 1이
레이어 1이 IPFS. IPFS. 그 위에 이제 파일코인이 있는 형태인데,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녀석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 형태가 아닌 녀석을 다룰 때 쉽지 않아요. 즉, IPFS의 용처, 이거의 수요를 벗어나지 못한다. 아마도 탈중앙이라고 하는 맹목적 가치 때문에 IPFS를 들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파일 스토리지 시장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IPFS가 아니라 일반적인 스토리지를,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 놀고 있는 스토리지를 이렇게 대여하고 거기서 대여 비율을 받고 이렇게 할수 있는 시스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꼭 IPFS여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파일코인이 제대로 설계를 하려고 했으면 이렇게 스택 구조로 할게 아니라 그냥 별도로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별도로 파일코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동일한 쪽에 여러 가지 이제 IPFS 프로토콜뿐만 아니라 FTP도 지원해주고 다양한 뭐 삼바 다양한 뭐 파일 이렇게 파일을 이렇게 네트워크 아니면 그냥 소켓통신에서 한다는 건 다양한 이 파일을 저장하고 하는 이런 프로토콜을 그냥 다 지원해주면서 그와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게 해줘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파일코인 자체는 좀더 범용으로 디자인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그게 이미 있죠. 뭘까요? 네,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이미 그렇게 되어 있죠. 스마트 컨트랙터도 다 되고. 자, 그래서 네, 그 지금 상태의 구조로는 안 되고 바꿔도 그게 결국은 비트코인처럼 되고 이미 있는 거고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비단 파일코인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다. 모든 블록체인들이 겪고 있는 모든 알트코인들이 동일한 문제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파일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코인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딱 이걸 보시면 돼요. 여기만 딱이세 가지만 기억을 하세요.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확장이 가능한가? 그 프로젝트가 확장이 가능한가? 확장이 불가능하면 동작하더라도 굉장히 니치, 그냥 동네 구멍가게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우리가 비전문가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투자를 할 이유가 전혀 없죠. 네. 그 판이 크지 않은데 그게 투자 수익이 나겠습니까? 자, 두 번째. 경쟁력 있는 유료 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는가? 유료 수요가 중요합니다. 유료 수요. 자, 우리 다 같이 자선봉사 합시다 해가지고 으쌰으쌰해서 어떤 이 디센트럴라이즈 전 정신을 계승해가지고 그런데 돈을 내면서까지는 쓰고 싶지 않아. 난그 정신은 좋은데. 이런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자, 그래서 유료 수요. 정말 돈을 내고서라도 내가 파일코인에다가 저장을 하는 게 유리하다. 즉, 다른 클라우드 시스템에 저장하는 것보다 파일코인에 저장하는 게 훨씬 편하고 안전하고 저렴하다. 라는 그런 유료 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경쟁력. 이제 파일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죠. 유료 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가가 중요하다. 세 번째, 자, 프로토콜이 완성되었는가? 프로토콜이 변경 계획이 없는가? 앞으로 뭐 하겠습니다. 몇년 뒤에 이렇게 로드맵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더리움처럼. 네, 그렇게 말장난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프로토콜은 이미 완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위에 식물이나 생태계가 자랄 수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6개월에 한 번씩 지진나면 다 갈아엎으면 거기에는 나무와 풀이 자랄 수 없습니다. 집도 못 짓고요. 자, 그거와 또 별개로 법적인 문제도 있다고 그랬죠. 프로토콜이 바뀌면 증권성 이슈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측면에서도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아주 큰 핸디캡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있는가 없는가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다른 알트코인이라든가 프로젝트를 보실 때 판단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파일코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아무쪼록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혹시라도 구독을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을 하세요. 제가 지금 녹화를 하는 이제 이 시점, 오늘 이 날짜가 1월 24일 화요일인데요. 지금 이 순간 아직 구독자가 300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 채널을 300명도 안 됐을 때 구독을 했다라는 점은 나중에 여러분들은 그게 대단한 프라이드가 될수 있어요. 대단한 행운이나 대단한 프라이드가 될수 있다. 그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빨간 약, 진실의 빨간 약을 접하게 된극 초반에 300명 안에 든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구독 버튼 꾹 누르시고 알림 버튼도 모두 알림 설정도 전체 알림 설정해서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제 영상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블록체인 빨간 얘기 비트코인 연구소 쟈니 림이었습니다. 바이바이.